안녕하세요. 전남 장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소 작가 김용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제가 전업 작가로 데뷔한 지가 30년 되는 해거든요. 30년을 맞이해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서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각과 소재의 합한 말이거든요. 조각이라 하면은 깎거나 쫓는 것을 조각이라 하고, 소조라는 것은 부드러운 재료를 붙여서 어떤 모델링을 하는 형상을 소조라고 이렇게 일컬어냅니다. 소조에는 브론즈도 있고, 앞에 보이다시피 이 테라코타도 있습니다. 테라코타란 뭐냐면은 이태리 미술 용어인데요. 구운 흙이란 그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미술 용어입니다. 흙 속에 철 성분이 산화돼서 이렇게 이제 붉은색을 나오게끔 해줍니다. 철분이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색상의 변화도 주고, 불의 온도에 따라서 색상의 변화도 줍니다. 저는 원토를 구입해 가지고 제가 흙 배합을 하거든요. 점토하고 섞어서 이 흙을 만들기 때문에 틀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가마도 제가 직접 소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조소 작가가 불을 다루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테라코타는 김용우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리고 있는 강아지를 형성한 작품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1cm 내로 지금 작업을 해놨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통으로 놔두면 이게 마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일정한 두께로 파내버리면은 건조도 쉽고 또 가마 안에서 구워지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긁어내서 건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요하넷을 긁어낸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요 위에서부터 잘라서 흙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줄로 자르면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에 있는 흙들을 긁어내고 이걸 다시 붙입니다. 다시 붙여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밑으로 부분 잘라서 긁어내고 다시 붙이고, 그러다 보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기는 면 처리한 게 더 좋아? 아니면 이목구비 나온 게 좋아? 표정이 있었던 것은 초창기의 작품이거든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이목구비가 뚜렷이 비춰지는 초창기 작품인데, 그것을 뭔가 좀 단순하게 좀 작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면과 선으로 곡선으로 해서 더 단순한 작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때를 걸으면 안 된다는 자연을 터득했거든요. 이 흙 작업은 그 때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소조 테라코타입니다. 자연에 순응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힘들다는 것을 저는 터득했거든요. 어떤 걸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때에 맞춰서 흐르지 않으면 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품 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은 안 보인가? 작품 속에? 봐봐봐, 이제 보면은 내 모습이야. 내 식구들 모습이고. 가족이란 저를 존재하게끔 해주는 것일 수 있죠. 가족은 무한한 것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나눌 수 있는 게 우리 가족이거든요. 제 식구들 이야기가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웃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제가 느끼는 가족 사랑을 조형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에 17번의 개인전을 했었고 제일 제가 감사하는 사람은 제 짝꿍입니다. 제 집사람인데 집사람한테 30년 기념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또 제 가족, 형제들한테도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제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소장자들, 제 작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멋있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날마다 열심히 조금씩 하다 보면은 그 중에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작품, 새로운 재료보다는 소조, 흙을 빚어서 이걸 말려서 구워서 하는 테라코타를 지금 30년째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힘 닿는 한 조금이라도 테라코타 발전을 좀 시켜놓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작품을 모아지면은 또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